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주로 GF65틴 MSI 노트북을 사용하시는데 CQWNRLQ 랜섬웨어 때문에 출장 갔습니다. 자료가 중요하다면 전원을 꺼놓으셔야 했는데 터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비용 부담 때문에 윈도우식 설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기능은 모두 잘 작동해서 잠시 점검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C드라이브는 꽉 차있는 상태였고, 랜섬웨어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노트북 사양은 게임용으로 성능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동안 작업했던 자료가 아깝긴 하겠지만, 어쩌겠어요? 확장자를 검색해보니, 정보는 아예 없었습니다.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설치를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작성한 후기글을 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부트 메뉴로 이동해서 제작한 USB 메모리나 USB CD롬을 1순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Save and Exit 메뉴로 이동해 Save Changes and Reset을 클릭하고 저장합니다. 눈딱한고 한번 윈도우식 설치를 해본다면 이후부터는 쉬울 겁니다. 뭐든 처음이 어렵지 하고 나면 이렇게 쉬웠어? 다들 마찬가지겠죠? 과정에서 마이크론 NVMe SSD 512GB의 파티션은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 것처럼 초기화로 속도는 좀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바탕화면에 진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랜섬웨어는 하드웨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사용자에게 15분을 말씀드렸는데 불과 10분 정도? 너무 빠르죠? 모든 드라이버는 EGDRV7을 실행해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와이파이 회선을 두개 사용하셔서 암호를 헷갈리셨던 모양입니다. 사진을 찍진 못했지만 무선 인터넷 연결이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